윤 대통령과 저는 어떻게 보면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관계거든요. 사실 그 승리의 조합입니다. 대통령을 본인의 당 대표 선거에 자꾸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좋지 않다. 네, 뉴스 분석 함께 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친윤, 비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도 최근 행보에 나섰는데 개파 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국민의힘의 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위한 이제 전당대회 막이 오른 셈인데요. 후보 등록한 걸 보면 뭐 당대표 후보만 해도 9명이고 최고위원 후보는 18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네. 이 차기 지도부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후보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순차적으로 이 당원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새로운 당대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력한 몇몇 후보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증폭이 되면서 과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이 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원팀으로서 이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해서 내년 총선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접점을 벌이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0% 당원 투표로 이번 전대가 치러지는 만큼 과연 윤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 그리고 인수위 시절을 언급하면서 윤심과 가깝다는 뜻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윤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이제 함께 시작했었던 그 정권교체, 그 완성이 바로 내년에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저는 윤과 안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사실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김장 연대는 많이 있었는데 이 윤안 연대, 대통령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 좀 너무 나갔다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사실은 집권당의 즉 여당의 전대에서는 이제 상시적으로 사실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합니다. 네. 그런 마케팅으로 표를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상실적 이제 항상 있어 왔던 것인데 이거 자체가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지금 윤심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김기현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자유롭게 당 내에서 후보들 간의 어떤 뭐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대통령의 힘을 빌어가면서 이기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누군가에겐 못하게 하고 누군가에겐 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 대통령실이 지금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윤심의 어떤 윤힘이죠. 윤힘의 어떤 효과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더 이제 불거지게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 후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당의 비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향후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비전을 여당이 이제 추진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윤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만을 갖고서 경쟁을 하니까 굉장히 과열이 되고 그 과열 상황이 더 나가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분당 얘기까지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그런 경선의 과정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지금 윤심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라고 모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은 소통한 사이도 아니다. 특히 대통령과 의원이 동급을 놓고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팩트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상당히 그 아마 이제 사실상 저는 공동 정권에게 와해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사 총리직이나 또는 이제 장관직 이런 데 여러 가지 그 거부하면서 좀 이게 갈등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그 저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권 단일화 그때 그런 게 깨진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그 팩트는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팩트라서 관계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항상 저는 대통령실도요. 아무래도 이게 옛날에 이준석 대표 때도 갈등이 많아서 국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원팀이 되고 호흡이 맞는 이런 이제 후보를 만들고 싶은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그거는 누구나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는 명분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이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버리면 그거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될 뿐더러 선거의 공정성이 또 이게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조금 이게 대통령실도 명분적으로 이게 엄정한 중립. 우리는 이게 선거에 여의도에 관여하지 않는다. 옛날에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 윤심이 어딨냐? 우리는 이게 정책 뭐 외교나 안보 이런 것도 이게 많은데 우리가 언제 당에 개입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대외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천명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들도 이제는 이제 정말 옛날에 장제원 이철규 의원처럼 이런 게 윤심 파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처럼 뭐 유난 연대니 뭐니 이것도 이게 가짜 윤심팔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게 진짜 윤심이 안철수한테 있나? 이 오인하는 당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게 후보들도 절대 이제 윤심을 팔지 말고 당도 이게 엄정 중립을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엄정 중립을 천명하는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 중에서 인수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위원 쪽은 어떤 이견이 없었고 상당히 소통이 잘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들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에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언론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참모들에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다. 라고 이것도 익명으로 대통령실에 따르면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좀 경악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지금 대통령실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의 유난 연대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표현은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대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함께 책임을 진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온 사람이 대통령을 연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제 이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윤핵관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이 그 예민한 이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모든 국회의원 전체다.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윤핵관 몇 사람 그리고 그 사람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굉장히 좀 격앙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어떤 그 전당대회 엄정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후보들이 대통령 파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대통령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경고성 의미로 했는지 이거 뭐 어떤 것이 본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이런 격앙된 발음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락을 가르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구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대 발언 그리고 뭐 윤핵관 발언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인 건데 장윤주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면 이 윤핵관 연대 발언 과연 뭐 후보가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질문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이나 또 당원이 아니신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따라 다 각각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근데 이 윤한연대라는 그 말 자체를 썼다 이것보다도 일단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이제 윤심 후보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했던 부분, 그 인수위원장 맡았던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언짢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방해꾼이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강한 정도의 어조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 대통령이 발언한 게 맞는지 사실 정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발언 수위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동안 그 과정들을 복귀해 보자면 대통령 실에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안철수 의원에게까지 뭔가 공개적으로 이 저격들이 옮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전당대회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이 윤심이라든지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 후보에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익명의 인터뷰도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몸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이후에 당심이 또 김기현 의원이 아닌 안철수 의원에게 좀 쏠리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실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금 기류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당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이제 그 물론 이제 당심하고요. 그다음에 그 투표를 하는 책임 당원의 그 성향은 되게 좀 다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달라지면요.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저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그 제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표현 안 쓰더라도 소위 장제원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나 너무 그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특정인에게 좀 주저앉히려고 노골적으로 공격한 거 이거는 이제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그 역풍 때문에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층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서 지금 이게 그 당심의 여론만 보면 물론 이게 그런다 해서 안철수 후보 된다는 건 아니고 네. 당심은 이게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노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소위 장재원이나 이철규 이런 분들은 좀 이게 그 중립을 지키고 현역 의원에게 캠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선관위의 방침 아닙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제가 이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옛날에 그 2016년에도요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래서 이게 보수가 괴멸 수준으로 갔고 그다음에 2020년에도 황교안 대표 그때 비례는 이게 새로 공천을 전면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공천 파동 때문에 보수가 괴멸 직전까지 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그 우려가 되는 걱정이 네. 되는 이런 게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요 각 후보들은 정말 이게 자제하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도 좀 엄정 중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하나가 되고 좀 더 외연이 확장되는 이런 게 축제의 전당대가 되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에 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로 또 익명 보도의 그 발로 상당한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전략, 대응 전략이 상당히 고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익명을 통해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익명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얘기를 했고요. 또 방금 전에 이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명 표현에는 강하게 이제 나오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존중한 것이라는 투트랙 전략 같은 그런 해석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결적인 어떤 장면을 피하면서도 네. 대통령실 발 여러 가지 말들은 조금 더 경계하는 그래서 선관위라든가 비대위에 대통령실 발 기사를 막아달라 뭐 이런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수위 높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동정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정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공동정권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이제 뭐 지금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져갔으니 당은 뭐 안철수 대표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 뭐 이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들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게임으로 지금 이 전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지금의 대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계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차장님,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게 네. 그만큼 과거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미묘한 그 위치 때문에 지금 더 예민하게 대통령실도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그냥 당대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되게 된다면 국민의힘 차기 대선 경선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밖에 있다가 정치권으로 입문해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그 분명한 친윤 세력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선출하는 새로운 당대표와 당 지도부, 그리고 내년 총선 공천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끝까지 성공을 뒷받침할 이른바 친윤 세력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먼저 당권을 장악을 함으로써 친안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윤 진영에서 볼 때는 안철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차기 그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할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이른바 친윤 세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당대회 경쟁 구도를 앞두고 이제 친윤계 혹은 친윤계 인물이라고 지적되는 여러 인물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평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같이 하게 원하는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안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연합당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현실성도 이게 없고요. 상당히 부적절한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제 분석하는 국민의힘의 구도는 네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친윤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중도 쪽으로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하면서 정통 우파 이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네 명이 저는 4강이 될 것 같아요.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그 황교안, 천하람, 이 네 명이 저는 4강이 되는 이런 세력 보는데 구도를. 근데 문제는 이준석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오랫동안 악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원색적인 욕설 비슷한 게 비판을 한 적도 있어요. 같이 이게 당을 하면서 많이 다투다가 갈랐었거든요. 그래서는 일단 이게 안철수 후보가 된다 해서 이게 이준석 전 대표와 결탁해서 이게 당을 한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최고위원들도 또 중요하거든요. 선출적인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고위원들은 또 이게 친윤 후보가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탈당할
이럴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그 보이고요. 무엇보다 그 심평 변호사가 근데 지금 후원회장이잖아 김기현. 네. 이런 분이 그 당의 통합 화합보다 이게 너무 이게 좀 분열적인 이런 게 발언하는 게 후원회장으로서 적절한가 이런 이제 의문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준석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천하람 지금 당대표 후보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친 이준석계 인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도 아마 본인의 어떤 지분이랄까요? 본인의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지를 이번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물론 지금으로서는 징계를 받은 상태이고 지금 뭐 당원권도 정지되는 상태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별다른 위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소위 말해서 이대남이라고 하는 2030 남성들 그리고 젊은 층들을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시켰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젊은 층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이준석 대표의 어쩌면 나름대로의 성과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갈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해놨던 업적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될지 특히나 이번에는 당원 당심 100% 의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를 대리로 내세운 천하람 후보라든지 또는 허은하 후보 최고위원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받게 되고 또 컷오프를 통과하게 될지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편 김기현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힘을 합치자고 제안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힘을 합치자는 말에 나경원 전 의원은 숙고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도와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그렇게 모진 그 시련을 겪고 불출마를 결단을 했는데 김기현 후보를 돕겠다 이렇게 선뜻 지지 선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3월 8일이니까 3월이 넘어가고 막판 어떤 이제 그 대세가 좀 기울어지는 그 즈음 정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뭐 지지선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후보를 왜 이른바 이 친윤 세력에서는 자꾸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분은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차기에 대한 도전 자체를 봉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그 후보야말로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국정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른바 친윤 세력을 튼튼히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해서 총선에서도 이기고 레임덕 없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유일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윤안 연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윤석열 정부 성공에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그 실패한다라면 차기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력을 그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처럼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견제가 심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차기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 아직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권력이 이 국민의힘 내부에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비판, 이건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당분간 친윤계는 좀 몸을 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찍장이라는 말에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일단 SNS를 폐쇄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을 제가 하겠습니까? 공천에 개입하니 뭐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임무한 이후에 제가 첫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있어야 될 곳,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장제원 정치를 하겠습니까? 김관옥 소장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제원 의원이 몸을 낮추겠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친윤계 의원들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당분간 몸을 낮추기로 한 거다.
대신 김기현 의원을 물밑으로 지원할 것 같다라는 관측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직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상 장재현 의원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번에도 이선 후퇴를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대가 시작되면서 뭐 김장연대를 얘기한 것도 사실상 장재현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믿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 정치 5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그건을 하잖아요. 그건 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일종의 이제 불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이런 얘기를 계속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를 하고 5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모든 사람에게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또다시 등장한 윤심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